시제스는 순서 과거, 현재, 미래 결정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쓴다 그랬어? 지금 완료다. 누가 진행이래? 완료부터 써야지. 됐어? 그래서 will, have, been, being, PP. 이거 무슨 시제야? 그래서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지. 무슨 시제야? 미래 완료 진행 수동. 잘했습니다. 미래 완료 진행 수동.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제 쓰는 순서는 첫 번째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결정해 준다고 그랬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제 분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앞, 뒤. 앞에 거, 뒤에 거. 자, have PP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시제? 현재 완료라고 하면 안 돼. 완료야. 그냥 완료.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썼으니까 다시 한번 앞에 거, 뒤에 거. 비동사 플러스 ing 우리가 뭐라 그래? 진행.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시제는 아니지만 BPP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태? 수동태. 그치. 미래 완료 진행 수동이 되겠습니다. 시제 12개 있다 그랬고. 알겠지? 시제 12개. 그럼 여러분들 잘 기억하는지 한번 해볼까? 내가 그때 그 시제 설명할 때 그렸던 그표 있지? 그렸던 그림. 그거 오른쪽 페이지 아래에 있다가 그거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뭘 그려봐. 73쪽입니다. 네, 그 오른쪽 페이지 아래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뭐 해야 되냐고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저안 나오는데. 자랑이에요? 얘들아, 이렇게 시제 몇 개야? 이렇게 몇 개? 네 개. 네 개? 세 개죠. 세 개. 되질란듯? 대과거는 내가 시제로 카운팅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자, 잘 봐.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뭐라 그래? 현재 완료. 현재 완료, have PP. 그 다음에 현재부터 미래까지를 뭐라 그래? 미래 완료. 미래 시제는 어떻게 써? will, have PP. 됐어? 그 다음에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는 언제? 과거 완료 어떻게 써? had, PP. 됐지? 이렇게 시제 6개네. 그다. 하나 더. 영어에는 진행 시제라는 게 있다. 자, 비동사. 비동사라는 거 과거 시제로 쓸때 비동사 과거 시제 어떻게 나오니? 불러. was, 또 were. 현재일 때는 어떻게 써? am, are, is. 미래일 때 어떻게 써? will be. 됐어? 자, 여기다가 내가 ing 붙이거나 여기다가 내가 ing 붙이거나, 여기다가 내가 ing 붙이는 거. 바로 무슨 진행? 과거 진행. 무슨 진행? 현재 진행. 무슨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시제 12개야. 알겠지? 12개.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12개가 되나요? 첫 번째.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결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완료 시제를 쓸 것인가, 안쓸 것인가 결정해주고, OX. 진행 시제 쓸 것인가, 안쓸 것인가 결정해주고. 그럼 잘 봐. 3 곱하기 2 곱하기 2는 얼마? 저번에 어떤 학생이 24라고 했는데 24 아니야. 10이야. 12, 12, 12, 12. 이거는 저기 시계탁 광장에 있는 비둘기도 풀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런 문제 틀리지 마세요. 알겠지? 자, 해봅시다. 첫 번째 현재 시제라는 거 이거 현재 시제.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죠. 다형광 펜 쳐. 현재 상태, 반복적 행동, 습관, 일상, 진리. 언제나 팩트. 가까운 미래와 확정된 일, 형광펜 치시고 별표.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도 현재 시제가 대체 가능. 가까운 미래도 현재 시제가 대체 가능. 그 다음에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빨간펜 밑줄 치시고 거기다가 뭐라고 쓸래? 다섯 글자로. 시조부 현미.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알겠어요? 시조부 현미. 썼어? 집중을 안 하니까 어디 하는지 모르죠, 지금.
그쵸? 자, 그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8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84번. 우리는 살고 있다. 어떠한 에이지? 해석 어떻게 해? 시대.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시대에 살고 있다. 284번이었습니다. 당연히 일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285번. He goes hiking. 얘는 하이킹을 간다. Every Saturday. 매주 토요일마다. Every Saturday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On Saturdays. 그치. On Saturdays도 가능하고. 습관. 습관.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제로 씁니다. 습관은 현재 시제로 쓴다. 286번. 291번 끊어보세요. 얘들아, 중3에 천일문 기본편 끝내놓으면 진짜 앞서 나가는 거야. 291번까지. 91번까지. 끊어봐. 끊어봐, 끊어봐. 끊어읽기 한번 해보자. 주어, 동사, 목적어. 끊어보세요. 안티 클럭와이즈. 클럭와이즈는 시계 방향이에요. 안티는 뭘까요? 시계 반대 방향. 아, 수요일은 빡세다, 빡세. 강남에서 수업하고 강남에서 김포까지 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리네. 지하철 타고 오시는 거야? 버스 타고 와요, 버스 타고. 이제 오전에는 제가 그 강남에서 앉혀놓고 수업할 때는 다 성인들이거든. 다 20살 넘는 학생들. 네, 그런 친구들 보다가 여러분들 보니까 또 기운이 넘치네요. 여러분 확실히 영해 가지고 기운이 넘쳐요. 거기는 뭐 병든 닭들 앉혀놓고 수업하는 기분이에요. 지아, 다 했니? 나 시작해도 돼? 지아야? 해도 돼? 어. 가봅시다. 286번. 잘 봐. 대부분의 행성들은 로테이트, 자전하다. 얘 돌다 자전하다. 알겠지? 돌다 자전하다. 자전하는데 어떻게 자전하냐면 인원 안티클락와이즈. 클락와이즈는 시계 방향이에요. 근데 안티클락와이즈, 안티는 반대말이잖아. 반대의라는 뜻이잖아. 펜, 안티펜처럼. 그래서 안티클락와이즈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과학적 사실, 시제 뭐로써? 현재 시제. 알겠어? 과학적 사실, fact, 현재 시제. 과학적 사실, 뭐가 있을까? 물은 100도에서 끓었다 하지 말고 100도에서 끓는다. 현재 시제였습니다. 알겠죠? 송환이는 잘생겼다. fact는 현재 시제. 너 왜 비웃어? 너 왜 누가 그렇게 벌레 보듯 보래, 선생님을? 어허! 287번, vegetarian. 어떤 주의자?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맨날 비건이라고요.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는요, stay away from meat. stay away. 멀리 합니다. 멀리 해요. 뭐를 멀리 해요? 고기를 멀리 해요. 카마 찍고 ing. 뭐를 포함해서? chicken. chicken 뭐요? 닭. 그 다음 fish. 뭐야? 물고기 포함해서. 멀리 한다. 채식주의자의 습관. 뭐, 사실 채식주의자가 이런 사람들이니까. 287번. 됐습니다. 제가 한번 동국대학교에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한번 동국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환학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동국대학교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학교인지 알아? 좋은 대표적 좋은 학교요? 대표적인 불교 학교예요. 불교 학교.
불교 학교니까 이제 수업 들어가면 스님들이 많단 말이야. 스님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교회 오빠 말고 절 오빠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동국대학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빠 말고 좀 절 오빠. 나는 좀 밖에서 잘 안 놀고 그냥 좀 이제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너를 바라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이제 약간 점잖은 오빠를 만나고 싶다? 동국대 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불교 학교인데, 근데 한 번 이제 그 발표 시간에 스님이, 어떤 여자 스님이 계셨어요. 여스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분이 자랑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자랑하시냐면, 스님도 치팅데이가 있대. 치팅데이가 있대. 근데 그 치팅데이가 뭐 하는 날이냐면, 이제 약간 본인한테 선물 주듯이 그 롯데리아 가면 채식보고 있다던데? 롯데리아 가면 채식보고 있대. 그거를 맛있게 드신대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손 들고 질문할까 말까 했지. 근데 그 채식주의 버거에 들어가는 소스는 치킨스터기라는 닭에서 추출한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이제 그 채식주의자가 먹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려다가 약간 이제 사람들이 벌레보듯 볼까봐 참았어요.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하긴 합니다. 그쵸? 궁금하긴 해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좋은 학교지? 동국대학교. 이제 거기 가면은 계단을 엄청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대학교 4년 동안 다니면 다리 근육 하나만큼은 짱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87번.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해서 고등학교 쭉 가면은, 나는 이제 영어, 여러분들이 하루 날 잡고 좀 이제 해가지고 좀 서울 대학교 캠퍼스 투어 같은 거 좀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같은 면에서 괜찮지. 동기부여 면에서 괜찮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날 잡고 이제 대학교 캠퍼스 투어 좀 탐방 좀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학교를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왜 대학교에 잘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87번. 끝. 그 다음에 288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지하철 노선은요, 오픈합니다. Next month. 다음 달에.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단독으로 부사 가능하다 그랬지. 잘 봐. 다음 달이니까 시제 언제야? 다음 달이니까 시제 언제야? 미래지. 미래인데 왜 여기 현재시를 썼어? 미래인데 왜 현재시를 썼을까? 쓰세요. 예정된. 예정된 미래는, 예정된 미래는 현재 시제 가능, 현재 시제 가능. 알겠지? 가능이야. 가능이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미래 시제로 써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왜 늦게 왔어?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어났어? 예. 너 다음부터 늦게 들어오면 다시 박수 쳐준다. 예. 알겠지? 좋습니다. 그래. 예정된 미래 현재 시제 가능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The new subline은요, opens라고 써도 되고 will open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가능하다라는 건 그런 거야. 289번 잘 봐. When you do common things. When 접속사 나왔으니까 뒤에 조동사 하나 더 나와야 된다. 네가 뭔가 할 때요. 뭐를 할 때요? 흔한 것들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In an uncommon way.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흔한 것들을 할 때. 됐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you will get the attention of the world. 너는 받게 될 것이다. 뭐를 받게 될 거예요? 너는 관심을 받게 될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됐어? 자, 여러분들 흔한 것들을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밥 매일 먹죠. 그쵸? 밥 먹는 거 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 밥 먹는 거 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밥 먹는 흔한 것을 예를 들어서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뭐 물구나무 서서 먹기 그런 거 있겠죠? 그럼 밥 먹는 것을 물구나무 서서 하면 사람들이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 쳐다보겠지. 됐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289번. 그 다음에 다음 29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290번. If you don't go through, go through 형광펜 치시고 거기다가 무엇을 겪다 견디다. 무엇을 겪다 견디다. Go through, 무엇을 겪다 견디다. 네가 만약 hardship, 어려운 일들을,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네가 만약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면, you want to, want는 will not의 축약형이죠. will not. 너는 모를 거야. 뭐를 모를 거야? How strong you are. 네가 얼마나 강한지 모를 것이다 라고 했네. 290번 별표 하나. 290번 문장 별표 하나 치시고 자 해봅시다. 잘 보세요. You will not know. 너는 모를 거야. 네가 얼마나 강한지 모를 거야 라고 그랬어요. 시제 언제야? 미래지. 그럼 잘 봐. 네가 어려운 일 지금 겪었어 안 겪었어? 안 겪었지. 근데 왜 현재 시제를 썼어? 다섯 글자로 대답하세요. 시 조 부 현 미 불러 시 시간 조 조건에 부 부사절에서는
현 현재 시제가 그치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멀뚱멀뚱 보고 있지 말고 써야지 친구야. 친구야 써야지. 대답하는 애가 두 명밖에 없는데. 그럼 봐봐. 시조부 현미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애들이 꼭 궁금증을 품는 게 그러면 미래 시제로 써도 되나요? 될까 안 될까? 정답은 NO. 반드시 현재 시제로 써주셔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거거든. 뭐냐면 잘 봐. 우리 아까 봤던 것 중에 288번 보자. 다음 달이라고 했는데 얘는 현재 시제가 대체 가능이다 그랬지. 대체 가능. 대체 가능하다라는 거는 현재 시제로 써도 되고 미래 시제로 써도 된다라는 말이야. 얘는 현재 시제로 되고 미래 시제 will open이라고 써도 돼. 근데 얘는 반드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 줘야 돼. 얘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럼 대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대신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가능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as soon as 본 순간 바로 그냥 스타트 이런 건 3초 컷이지. 이제 알겠어? 뒤에 봐봐. You will. 미래 시제네. 근데 얘는 어떻게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로 씁니까? 시조부 현미. as soon as 무슨 뜻인데요? 동의어 쓰세요. if. 조건절이야. 조건절. 뭐뭐 한다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한다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한다면. 됐어? 어이 진영이도 왔네. 선생님 네. P-U-R-S-U-E Pursue 쓰세요. 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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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해봅시다. As soon as you start to pursue a dream. 네가 만약에 시작해요. 잘 봐. 여러분들 스타트 이하의 목적어 준동사 쓸 때 투부정사 써 동명사 써 둘 다 가능하다 그랬어. To pursue 말고 pursuing 써도 됩니다. 알겠죠? 배웠던 거야. 복습 잘 하셔야 돼. 네가 꿈을 추구하기를 시작한다면 너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will have a meaning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너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will have a meaning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291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래 시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73페이지 미래 시제로 넘어갑니다. Respect yourself. 무슨 문? 명령문. 그치? 너 스스로를 존중해라. 너 스스로를 존중해라. And. 우리 이거 배웠지. 뭐라 그랬어? 명령문. 뭐뭐 해라. 그 다음에 And. 그러면 You will. 너는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명령문 and 말고 or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해?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너 자신을 존경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존경할 것입니다. 292번 이해됐어? 293번 성공하는 사람은 will profit 이익을 볼 것입니다. 뭐로부터요? 그의 실수로부터요.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의 실수로부터 이익을 볼 것이고요. and 세모치시고 try again. 다시 시도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293번이었습니다. 294번부터 298번, 9번까지 끊어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액 achieve 성취하다. 또 물어보죠. 희상이는 그저께 물어봤던 거. 1분 더 드립니다. 마무리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294번. This week.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시간. 부사. I'm going to. 시제 언제? 미래. 미래. Will이나 be going to 써서 하는 게 미래 시제야. 나는 뭐 할 것입니다. Concentrate on. 뭐뭐에 집중하다. 나는 뭐에 집중할 거예요? School work. 학교 일에 집중할 거예요. 학교 일. 학교 과제가 될 수도 있고 진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학교 일은요, 자 뒤에 that 나오고 이제 뭔가 봤더니 that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묶어주시고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관계대명사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앞에 나와 있는 schoolwork로 이렇게 화살표가 쫙 쳐지죠. 그래서 학교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이에요? I need to catch up on. 내가 따라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 빠졌고 뭘 따라잡는데 그게 바로 스쿨워크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는 내가 관계사 파트 가서 다시 설명해 줄게. 아무튼 우리는 지금 시제 파트 보고 있기 때문에 be going to는 미래 시제라는 거. 295번 we are moving to. 잘 봐. 지금 이거 언뜻 보면은 현재 진행이잖아. 비동사 플러스 ing 나왔기 때문에 언뜻 보면 현재 진행이야. 우리는 이주한다. 어디로 이주해요?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요. 내일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투모로우 했다가 형광펜 한번 쳐보세요. 투모로우 형광펜. 자, 투모로우 형광펜 쳐보면 우리가 이제 이 투모로우라는 단어 때문에 얘는 언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미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이제 295번 선생님 미래인데 왜 현재 진행으로 썼어? 으흠. 내가 예정된 일, 확정된 일. 예정된 일은 뭐라 그랬어? 예정된 일은 현재 시제가 대체 가능이라 그랬지. 현재 시제 대체 가능이야. 예정된 미래는 현재 시제 가능, 현재 시제로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현재 시제로 썼어도 tomorrow라는 표현을 통해서 얘는 미래의 이야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295번. 그 다음 29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96번. 296번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give up. 포기해요. 뭐 이전에 포기해요? Just before they are about to achieve success. 형광펜. Be about to. 됐어? 자, 해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대. 뭐 이전에 포기한대? 걔네가 막 성공을 성취하기 이전에 포기한다라는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 하다. 선생님, 이거 말고 또 어떤 표현 있나요? 아래에 나와 있는 be on the point of, be on the point of, be on the point of 형광펜.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죠. 위에 그 한번 우리 현관 편집기 있습니다. 위에 맨 위에 개념 설명 나와 있는 곳에 be about 초보정사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의 동의어는 beyond the point of 동명사 beyond the point of 동명사 오브라는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 못 쓴다 그랬어. 동명사 써야 된다. 알겠지? 기억나?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우리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 그 오른쪽 페이지 아래 여백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거기 또 여백에다가 뭐를 써볼 거냐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가능한 세 가지, 불가능한 세 가지 써보세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가능한 세 가지, 불가능한 세 가지 써봅시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가능한 세 가지, 불가능한 세 가지. 가능한 세 가지, 불가능한 세 가지. 자, 보자. 전치사의 목적어 가능한 거 첫 번째 뭐 있어요? 동명사 가능하다 그랬지. 동명사 가능해. 근데 대신에 뭐는 못 나온다 그랬어? 투부정사 못 쓴다 그랬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명사 종류 중에서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있는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애 누구? What 절 누가 대시래? 혼나요? 불가능한 거 누구? 대절. 대절 안 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가능한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되는 것들 여기다 뭐라고 쓸래? 웨더절.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모르면 안 된다. 어이? 똑같이 강의실에 앉아있는 데고서 똑같이 영어 시험 잘 보는 게 아니야. 본인이 열심히 해야 돼. if절. 근데 내가 예외가 두 개 있다 그랬어. 예외 두 개. 첫 번째 뭐였어? 인데. 해석 어떻게 해? 뭐뭐라는 점에서 인데 주어 동사 뭐뭐라는 점에서 얘는 예외 얘는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자, 두 번째 예외 누구? Except that 뭐뭐를 제외하고 Except that 뭐뭐를 제외하고 이 정도만 해도 얘들아 중학교 영어는 씹어 먹는다. 중학교 영어 졸라 쉬워. 고1까지 가능이야. 알겠지? 어렵지 않다고. 뭐뭐를 제외하고 대절을 제외하고 오케이? 못 따라올 정도로 설명하지 않잖아.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하지. 고1들은 제가 지금 졸라게 괴롭히고 있어요. 중등단어 맨날 범위 정해놓고 시험 보고 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졸라게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등단어 일주일 줄 테니까 다 외우고 걔네 수능단어도 병행하고 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까지 그렇게 하라고 안 해. 대신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복습만 잘하면 일주일에 해봤자 6시간밖에 없다. 알겠어요? 해봅시다. 얘는 했고요. 297번. 그러니까 봐봐. of 이하에 true live라고 쓰면 안 돼. 전치사 이하엔 동명사 나와야지. 해보겠습니다. He was on the point of leaving. 얘는 막 떠나려고 했습니다. 언제요? When he finally arrived. 언제? 그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막 떠나려는 참이었다. 떠나려고 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297번까지 어려운 건 없었네요. 그 다음에 29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98번. The flying from Toronto. 토론토행 비행기는 토론토행 비행기는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도 중요한 편이지. 자, B2 형광펜. 우리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 뭐를 추가하자? 여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자주 들을 거야. 우리가 이런 걸 B2용법이라 그래. B2용법. B2용법이라고 합니다. B2용법. B2용법이라고 하는데 B2용법 거기 위에 있는 B2에다가 형광펜 한번 쳐볼까요? 위에 개념 설명 나오는데 B2부정사 B2부정사에다가 형광펜 한번 쳐보겠습니다. B2부정사 B2는 V할 예정이다. V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뜻도 있어요. 두 번째 V해야 한다.
다샤? 오케이. 토론토 행 비행기는 is to take off. take off는 take off는 take off는 이륙하다. off는 off라는 전치사가 무슨 뜻이냐? off는 분리의 의미야. 분리의 의미. 분리. 그래서 take 어떻게 되는 거야? 땅에서 분리되는 거니까 이륙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30분 안에 이륙할 예정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비투용법 쓰인 순간 그냥 우리가 바로 미래 이야기구나 라는 걸 바로 아셔야 된다. 알겠지? 미래 이야기구나. 29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이야기 어려워요. 듀투 때문에 라고 하나요? 아니 잘 봐. 우리가 이제 이런 건데 그 여기에 나와 있는 듀투에다가 한번 형광 펼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 다섯 개 중에서 아이고 졸려 because of, owing to, due to, thanks to, on account of 그때 그 due to랑 얘 due to는 다른 애야. 왜 다른 애야? 잘 봐. 그때 due to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는 이때 이 to가 전치사 to였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와요. 근데 얘는 명사가 아니라 지금 due to 부정사야. 주투 부정사. 알겠어? 그래서 이 주투랑 다른 애란 말이야. 이 주투랑 다른 애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 위에 나와 있는 표현 개념 설명 나와 있는 곳의 형광펜 비주투 부정사 얘도 마찬가지로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거기 위에 나와 있지 형광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비주투 부정사 뒤에 개념 설명 얘도 미래 시제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얘도 미래 시제. 그럼 미래처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해봅시다. 그 프로젝트는요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월요일에 end 세모치시고 the duration 지속기간이란 뜻이에요. 그 지속기간은요 will be 3 weeks 3주가 될 것입니다. 3주가 될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3주가 될 것이다. 299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얘들아, 현재 완료의 해석법 몇 개 있었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잼민이들은 복습을 안 해요. 우리 잼민이 친구들은 복습을 졸래게 안 합니다.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의 해석법 첫 번째. 지속. 계속. 두 번째. 경험. 세 번째 뭐야? 완료. 네 번째, 결과. 지속 계속이라고 해석되는 거는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해왔다 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해왔다. 경험으로는요, 뭐뭐 해본 적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완료는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막 뭐뭐 했다 라고 해석합니다. 막 뭐뭐 했다. 막 뭐뭐 했다 라고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요 그냥 V 했다 혹은 해버렸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했다 해버렸다 라는 해석으로 가시면 되고 지속 계속의 해석법일 때는 뭐뭐 해왔다 라는 표현일 때 보통 문장 안에 since, for 뭐 이런 표현들 나와 있고요.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은 부사 ever나 뭐 never 그냥 뭐 one time, two times, three times 뭐뭐 times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막 뭐뭐 했다 라는 표현은요 just, already, now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 결과 경과는 해석상으로 구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예를 들어서 she's gone 그녀가 가버렸어요 이런 것들 됐지. 현재 완료 해석법 4개 현재 완료 해석법 4개 됐어? 그래서 1, 2, 3, 4 그 옆에 지금 부사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잘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내가 완료 시제를 명백하게 명확하게 알고 싶고 뭔가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시작해서 개학해서 내신 대비도 좀 편하게 하고 싶고 나는 경쟁자들보다 적어도 영어라는 과목에서 앞서 나가고 싶다. 여러분들 잘 봐. 내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판서할 때 책 보고 하는 거 봤어? 절대 책 보면서 필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백지 공부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 보고서 쓸 수 있으면 정말 실력이 많이 오를 겁니다. 알겠죠? 암기하라는 소리야.
알겠지? 아, 그거 뭐였는데 기억나는데 기억나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 그거 모르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상위권 애들은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 알겠지? 안 보고서도 백지에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네 가지 해석법 합쳐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현재 완료든 현재 완료 진행이든 똑같은 거라 그랬지? 내가 진행 시제는 우리가 어떠한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지? 진행은 내가 뭐라 그랬어? 진행은 뭐야? 라고 물으면 대답이 나와야 돼.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복습을 안 하는 거야, 친구들아. 잘 봐. 야, 너 뭐 해? 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나 지금 롤 하고 있어. 롤 하고 있어. I play role. 괜찮죠? 근데,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롤 하는 중이야. I'm playing role. 잘 봐.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지? 똑같이 현재 시인데 얘는 진행이 안 쓰였고 얘는 진행이 쓰였죠. 그쵸? 근데 해석이 막 그렇게 크게 다른가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는 롤을 한다나? 나는 롤을 하는 중이다나? 똑같다고. 그래서 내가 진행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진행은 강조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진행은 강조야. 진행은 강조라고. 진행은 강조야. 뭐해? 나 밥 먹는다. 뭐해? 나 밥 먹는 중이다. 똑같은 말이라고. 진행은 강조야. 의미 부여하지 마. 알겠지? 오케이? 자, 30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번. 우리 1000번까지 멀지 않았어요. 300번 해보자. 사람들은 have wondered. wonder, 동사. 무슨 뜻? 궁금해하다. 사람들은 몇 세기 동안 궁금해왔어요. 4th century. century는 세기. 세기 아니고 세기. 수에다가 s 붙였으니까 막연한 수. century는 세기. centuries는 수세기. 수세기. 그래서 사람들은 몇 세기 동안 궁금해왔어요. 뭐에 대해서요? 삶. 죽음 이후의 삶. 사후 세계라고 해도 상관없고, 삶.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왔다. 300번. 301번 해보겠습니다. 301번. We have been to Jeju Island many times. 형광펜. many times 보신 순간, times 보고 나서 2번 해석법 바로 떠올려야 돼. 알겠지? 쌤, 어떻게 그렇게 구별이 잘 되시나요? 당연히 잘 되죠. 연습이 돼야 되는데. 연습이 되셔야지. 아, 내가 배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먹는 과일 배가 아픈 건 아니겠죠. 그쵸? 어떤 표현과 같이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해석법이 결정되니까, 아, 내가 배가 아파요.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배가 아픈 게 아니라고. 이런 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법을 바로 알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제주도에 가봤다. 많이. 라고 하시면 되겠죠. 301번. 고생하셨습니다. 30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02번. Just 형광펜. Just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몇 번으로 해석하셔야 돼? 3번. 3번. 완료. 우리는 방금 막 제주 아일랜드에 왔습니다. 제주도에 왔어요. 뭐로요? 여름 휴가로 제주 아일랜드에 왔습니다. 방금 막 뭐뭐 했다. 303번. South Africa. 남아프리카는요, has lost many natural habitats. 뭐를 잃었어요? 많은 natural habitat. 뭐예요? 천연 서식지를 잃었습니다. 얘는 결과가 가장 좋겠네요. 선생님,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냥 과거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과거처럼 해석하시면 돼. 뭐 때문에? due to. 이게 이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deforestation. deforestation. 무슨 뜻이에요? 숲이 없어진다라는 거니까 뭐 벌채 이런 거겠죠? 벌채. 됐지? 자, 그럼 지금부터 미션 나갑니다. 304번부터 310번까지 해볼 건데, 각각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얘가 지속인지, 경험인지, 완료인지, 결과인지 체크하면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끊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 쉽다 쉬워. 아니야 진영아 쉽지? 응 쉽지. 이 정도는 뭐 씹어먹죠 홍규처럼. 쉬워 쉬워. 야, 못한 애들은 쉬는 시간에 더 해보고 우리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이거부터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켜볼 거예요.